비구름 뒤로 황사가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일쯤 우리나라에 약하게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네. 화면에 제가 갑자기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놀라셨죠? 어제 예보가 바로 보신 이 예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이 황사와 미세먼지로 뒤덮인 뿌연 하늘 기억하십니까? 중국 네이멍구 고원에서 발원한 이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오늘 오전, 점심 이전까지는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크게 상승했습니다. 나쁨 수준이었고, 충청도 지역은 아주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하늘에 보기에도 미세먼지 농도, 충남 지역 아주 나쁨 수준, 아주 심각했던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심정국 차장님? 네, 일단 그 전국에서 가장 그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충남 당진군에서 측정을 한 건데요. 매우 나쁨이라는 단계로 나타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발 황사의 영향인데, 원래 겨울, 이렇게 겨울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그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긴 합니다. 이 공기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그 여러 가지 난방기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쌓여서요. 그런데 중국에서 온 저 황사까지 겹치면서 미세먼지가 정말 뭐 곳곳에서 많은 국민들이 오늘 고생들을 하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황사 얘기를 꺼낸 이유는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저팔계 노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구이 소식. 황사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먼지가 많이 끼어 있거나, 또 뭐 이삿짐 나르고 나면 목에 낀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삼겹살을 먹으면 된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사실 그 속설이 뭐 맞다 아니다 말이 많았는데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글쎄요. 저는 삼겹살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저에게 왜 나온 거냐면요. 네. 이제 예전에 뭐 치심들을 탄광촌에 가면요. 네. 광부들이 탄 캐고 나온 다음에 꼭 삼겹살 구워 먹는다고 해요. 그 숯가마에다가 네.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아 이게 탄으로 들어가니 먼지들이 삼겹살 먹어 배출된다. 이제 그런 속설들이 그때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건데,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뭐 의학적으로 딱 증명된 효과냐. 그건 또 좀 아니라는 얘기들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삼겹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일하거나 먼지 많이 마시면 삼겹살 먹으면 좀 나아지는 기분은 들어요. 아니, 실제로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탄광촌에서 성장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 네. 제 아버지가 광부로 한 15년 정도 광부 생활을 했는데, 네네. 그때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탄광에 이제 갔다 오시잖아요. 탄캐서. 네. 네. 그러면은 이 삼겹살을 일주일에 제 기억에는 서너 번씩은 드셨어요. 아. 그러니까 왜 삼겹살을 먹냐? 그때도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아버지가 이거 먹으면 그 탕광 안에서 나오는 그 탕가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돼지 고기 이것이 이제 흡수해가지고 밖으로 다 빼내준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먹어줘야 된다. 네. 라고 해서 같이 이제 막 그 다른 동료들이랑 같이 이 삼겹살을 먹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 계속 흘러 와가지고 네. 저런 미세먼지 같은 거에도 삼겹살이 좋다. 네. 뭐 이런 속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속설이고요. 속설 말고 요즘처럼 이렇게 황사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에 진짜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초겨울 황사에 좋은 음식들, 속장님. 네. 음식을 좀 맛있는 걸 소개를 하려고 했더니 황사에 좋은 게 물이 먼저 나오네, 물. 역시 물은 황사에도 좋지만 뭐 모든 것에 좋죠, 물. 네. 예, 특히 물 많이 마시면 황사에 좋은 거군요. 예, 하루에 한 8잔 정도. 를 먹으면 특히 좋다고 합니다. 물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마늘은 뭐 이미 면역력이 굉장히 강한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역시 황사에도 마늘이 참 좋다. 그리고 네. 또 하나가 해조류가 있네요. 바다에서 자라는 해조류.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좋은 음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삼겹살이 속설에 지나지 않는데 삼겹살 먹으려면 또 마늘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기분은 삼겹살로 좀 이렇게 씻어 내리고 실제로 황사 먼지는 마늘로 좀 씻어내리면 딱 좋을 것 같네요. 거기다가 또 소주 한 잔까지 딱 곁들이면 삼박자가 딱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말고 또 황사나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있나요? 네, 그 고등어 같은 생선류 네. 그리고 달걀,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오면 우리 폐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 깨끗한 산소를 계속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열량 소모에 굉장히 좋아서 고등어, 달걀, 그리고 미나리와 도라지 역시도 폐 기능을 굉장히 좋게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도라지 같은 것들 많이 목 안 좋으신 분들은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황사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들, 아까 마늘도 나왔고요. 해조류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등어, 달걀, 미나리, 도라지. 초겨울 황사에 좋은 음식들 저희가 소개해드렸으니까요.
마스크 쓰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황사가 찾아오면 저희가 소개해드린 음식으로 건강 꼭 지키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정해져 있는 이제 10위 소식입니다. 뉴스탑 10. 항상 마지막은 저희 영상으로 준비하죠. 오늘 영상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